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에 있는 평수도 적당하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나온 집터입니다. 집터. 예, 이곳은 부지 면적이 대지입니다. 대지 94평이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약 37평 정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매매금액은 우리 저 땅주인 교수님께서 5천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금매입니다. 금매. 금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쁜 땅이 잘 안 나와요. 이 가천면에. 그리고 가야산 아래에 이렇게 평수도 알맞고 이렇게 예쁜 땅이 잘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옛날 헛간이네. 참 정감 있죠? 저분도 전원 주택 지어 가지고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땅을 사 드렸거든요. 울산서 오셨어요. 저 앞에 저기 이제 가야산이 보입니다. 가야산 정상이 지금 칠불봉이 보이고 바로 옆에 이제 상황봉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가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예쁜 집터입니다. 집터. 상하수도 설치 가능하고요. 이것은 요 앞에 집 사장님 네 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땅이 팔리면은 농사를 바로 뭐 집 안 지실 것 같으면은 농사는 요 앞집에 요 사장님 네 분한테 농사는 밭을 붙이도록 드려야 돼요. 바로 집을 지실 것 같으면 원래 농사 수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동원이 이제 말해강이고 도로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한 6m 정도 도로 되겠습니다. 6m 정도 도로 되고 상하수도 설치 가능하고 예쁘죠. 땅이 또 가야산이 좀 한눈에 또 바라보이고 하는 그런 참한 양지바른 동네라 보면 되겠습니다. 저쪽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뒤쪽에 요 돌담도 아주 정감 있고 예쁘죠. 저도 이제 돌담을 쌓아 옛날에는 저기 잿간까지 잿간 잿간 경상도 말로 잿간 가면 알기라.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다시 저 비춰볼게요. 이야, 이 돌담 봐라. 이거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쌓았다 아닙니까? 그죠? 정말 정감 있다. 동네가 아담하게 보기 좋습니다. 여기가. 자, 여기서 보면 가야산 전망이 확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가야산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저쪽편에 전망 안 보이소. 졸라 가면 이제 마수동, 신경사도 넘어가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요가 이제 동원동이 이제 저기가 1동, 여기가 2동입니다. 여기가 음지마을 가고 저거 양지마을 가거든요. 아침에 해봤는 데가 저 동네고 오후 늦게까지 해봤는 데가 이 동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동네는 양지, 여 동네 음지 가는데 실제 양지 여기가 더 양지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저 동네보다는 이 동네가 낫습니다. 땅값도 저 동네보다는 이 동네가 한 10만에서 20만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이 동네가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신축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뜻이죠. 아, 다 어제는 바람이 시기 불리 오늘은 그래도 그 바람은 좀 어제 바람이 황사를 갖다 확 몰고 가본 뭐 깨끗합니다. 오늘은 시야가 참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또 아니면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 요런 거 아마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참한 땅입니다. 요 땅 유심히 받았다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요 땅 요거 금매입니다. 자, 또 현장 방송을 마치고 사무실 가서 위성 지도하고 지적도 하고 이런 것도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또 집이나 여기 지도 주차는 이렇게 용기 세워놨죠. 이 도로가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차 세워놓듯이 저런 식으로 차를 세워놓으면 돼요. 그 정도로 도로가 넓어요. 주차 공간도 많고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떠랑이 흘렀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래 도랑이 도랑도 쫄쫄 흐르고 그러니까 이제 도랑을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가 넓어진 거지. 옛날에 이렇게 마을 사이로 이렇게 도랑이 쫄쫄 흘렀다 이래 보면 돼요. 물소리 들리시죠? 예. 자, 이곳에 가야산이 한눈에 보이고 예쁜 땅입니다. 계속 사무실 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실 도착해서 위성지도를 열었습니다. 오늘 매물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운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 또 컨테이너 주물 농장 부지 요런 거 할 만한 참한 땅입니다. 집터입니다. 집터. 좌향은 남서향입니다. 7시 8시 반 8시 사이에 좌향이기 때문에 남서향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뜻입니다. 예, 이곳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포천계곡에서 내려온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쭉쭉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계곡이고요. 보자. 거기 넘으면 바로 또 수륜면이고 그렇습니다. 이쪽 2차선이 이제 성주군 2차선이 넘으면 바로 수륜면이고 그렇습니다. 본 땅에서 여기서 뭐 키포인트는 뭐 가야산이죠. 가야산이 이제 흔히 보이는 그런 참한 집터다 보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5분 정도 내려가면은 성주군 가천면 소재지, 가천면 소재지 면사무소도 있고, 여기가 면사무소고요. 여기가 은행볼리 농협도 있고요. 그리고 여우에요. 이제 우체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체국, 면사무소, 또 농협, 은행, 돈 찾고 또 붙이고 하는 거. 그다음 좀 내려오면 이제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뭐 그렇고, 또 여기에 서부 농협에서 운영하는 파머스 마켓이 또 큰 대형 마트가 또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오케이 마트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형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대형 마트가 두 개나 있다. 장보기는 여기에서 보면 되고, 또 뭐 감기 걸리는 그런 보건소 와서 또 약 타고 가면 되고 그래요. 또 뭐 큰 장은 또 성주 읍내로 나가서 또 장을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성주 읍내까지는 제 생각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본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도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명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쪽 바운다리가 참 양지 마르고 좋습니다. 뭐 최근에 유튜브에서 요 땅도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유튜브 광고 나가고 있을 겁니다. 요 땅도 매매해도 됩니다. 이거는 한 1억 정도 주면 됩니다. 요 파크 한 개, 두 개, 요 두 개 정도 파크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요 매물입니다. 자, 요 바운다리 참 좋아요. 양지 바르고 가산이 흔히 보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여기 가천면 동원리가 인근에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기도 전원주택이 좀 많이 생겼고, 뭐 나름도 이 동네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작은 집터가 잘 안 나오는데 오늘 깔끔하게 한 개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매물은 그 남서향입니다. 집은 남서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설치 다 가능하고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 342번지고 지목이 대지입니다. 보죠? 대지. 311 제곱미터, 약 94평 됩니다. 계획 관리지요. 가축 사육 제한지요. 뭐 당연히 이제 인근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소라든지 이런 거는 못 밉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금폐율 40의 용적률 100% 되는 그런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바닥 약 한 37평을 지을 수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어차피 계약할 때 되면 제가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다 띄드리는데 영상으로나마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적도 보면은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골목 여기 보이죠? 여기 도로, 옛날 이 도로 재미날 때 이제 애들 막 뛰댕기고 있는 골목입니다. 골목, 이 도로가 지금은 이게 도랑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가 지금 많이 넓어졌었는데 옛날에는 작작한 그런 골목에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적 편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이제 잿간 여기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정겹던데 또 보기 싫은 사람도 보기 싫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정겹더라고요. 그래 뭐 소비자들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다. 오늘은 뭐 그냥 뭐 너무 뭐 물건들이 좋아가지고 도로 한번 볼까? 도로 이게 지모 이게 도로잖아요. 이 도로 여기도 도로가 물려가 있고 허가 내는데 그게 무리가 없습니다. 꼭 점뚝지기가 있니? 국가도로입니다. 국가도로 여기 이제 한번 볼까?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보면은 점이 뚝 찍히게 있잖아요. 국가도로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내는 데는 문제 없고 앞에 도로 접해 있는 부분 앞에 이 도로가 또 뭐 다른 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막거나 그런 이런 천지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할 건 없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좌향은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3D 위성지도를 보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세요. 예, 오늘 그 음지마을 가천면 동원리 음지마을에 예명은 음지마을입니다. 음지마을이지만은 요 등대가 참 양지바른 그런 곳이다 보면 돼요. 항상 하송의 햇빛이 오후 햇살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늦게까지 해가 지는 그런 집터라 보면 되겠습니다. 말이 음지지 양지입니다. 양지. 현장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 이제 동원 여기가 1동이고 여기가 2동이거든요. 그리고 아침 해를 먼저 받는다고 여는 양지, 아침 해를 늦게 받는다고 음지. 대신 여기는 이제 오후에는 해가 빨리 지고 이 동네는 오후 늦게까지 해가 떠 있어가지고 뭐 햇빛이 뭐 완전히 뭐 잘 비춰주는 그런 마을이라서 따뜻합니다. 살기 좋아요. 그리고 가야산에 하늘이 쑥 들어오고 참 좋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상부자 들어가면은 뭐 가천면 마술이 또 그 유명한 포천계곡 신계리 용사리 뭐 그래서 여기가 포천계곡 본류입니다. 본류 포천계곡도 있고 여기가 이제 포천계곡도 있고 참 좋습니다. 이게 자 그렇습니다. 예. 짜잔. 포천계곡, 여기 인근에 포천계곡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름에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 본 땅에서 포천계곡까지는 5분만 가마 계곡 좋은데 펜션이라든지 있는데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천계곡은, 뭐, 도시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은, 물이 맑고 또 놀기 좋고,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가야산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그 물들이 마르지 않고 상시 흐른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몰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 342번지 뭐 전원주택 한 채 지어도 되고 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주말 쉼터로 활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야산 밑에 양지바른 그런 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참 추천드리고 싶네요. 딱 5천만원 거의 고정가입니다. 5천만원 밑으로는 DC가 안됩니다. 제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막 가격 풀풀 깎아 샀는데요. 이 땅은 5천만원 밑으로는 매매 안 한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방송을 사무실 와서 또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밑으로는 팔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 알고 가실 것 같으면 현장 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부동산 꿀팁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